사과하고 시나몬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야. 특히 베이킹을 할 때 말이지. 우유를 조금 붓고. 어, 잠깐만. 어, 커피 향 엄청 좋다. 신경 쓰지 마. 난 그냥 반죽 중이야. 뭉치지 않게 잘 저어야지. 커피 머신이 완전 제대로 튀겼네. 어떻게 청소하지? 어, 너무 뜨거워서 못 만지겠어. 근데 뭔가 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작은 팬케이크 팬이었네요. 누가 알았겠어요. 맛도 꽤 좋을 거예요. 기름 좀 줘봐. 제대로 구워보자고. 커피 머신이 이렇게 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미니 팬케이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와, 부푸는 것 좀 보세요. 뒤집어주세요. 좋습니다. 배고픈데 빨리빨리 만들어보자고요. 자, 다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여기 팬케이크 산이 쌓였어요. 어, 입에 침이 막 고인다. 그러니까. 자, 빨리 먹어보자고.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맛은 엄청나답니다. 어제 우유를 사둬서 다행이야. 딱 한 잔만 있으면 돼. 자, 이제 섞자. 1, 2분 정도면 되겠지? 그런데 원래 이렇게 튀는 게 맞나요? 눈 조심해요. 그릇에 아직 남은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얼굴이 딸기 케이크가 됐네요. 이렇게 날 배신하다니. 다신 베이킹 하나 봐라. 자, 거의 다 됐다. 빌라 소린가? 왜 그래? 아, 말 안 해도 대충 알겠어.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줘봐. 내게 생각이 있어. 거품기와 펜치를 이용해서 새로운 도구를 직접 만들어보세요. 갈래를 살짝씩 당긴 다음 끝에다 열간 접착제를 바르는 거예요. 크기는 적당하게 발라주세요. 어디에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마르도록 두세요. 그만 울어, 벨라. 이미 온몸이 다 젖었잖아. 어때? 좀 괜찮아? 두피 마사지로 병원을 찾아봐. 살짝 간지러워도 기분은 좋지? 어? 진짜 그러네? 아, 저기 잠깐. 우선 씻고. 아침은 항상 제일 좋아하는 메뉴를 먹으며 시작해야 해요. 베티에겐 콤프레이크 시리얼이죠? 지저분해졌네? 이건 여기에 다시 넣어놓고. 이건 뭐, 대충. 어, 혹시 남은 거 있어? 맛있어 보이는데? 잡았다. 어, 안 돼. 이건 용납할 수 없어. 베티! 베티! 응?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박스 닫을 줄 몰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탭 세 개를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옆쪽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요. 마지막 탭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됐죠? 이제 깔끔하게 닫혔지? 절대로 안 쏟아진다고.
다르긴 하네. 자, 빨리 해. 난 수업이 있어서. 그래, 그러시던가. 선생님은 활기찬 분이지만 이 수업은 너무 지루하다니까. 거의 잠들 뻔했네. 달달한 걸 먹으면 잠에서 깰지도 몰라. 이거나 먹어야. 이거 내 머리카락인가? 아님 털이 자란 거야? 다시 들어가. 이제 어떡하지? 이거다! 내 공책! 공책에 사탕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커터칼로 표지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를 따라서요. 이제 방금 자른 사각형을 빼주세요. 그리고 비닐주머니를 펼친 표지에 테이프로 붙입니다. 젤리를 준비해서 주머니 안에 넣어주세요. 알록달록할수록 더 좋겠죠? 맨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세요. 네, 이렇게요. 지금은 젤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책을 뒤집으면 그냥 공책 표지처럼 보여요. 그쵸? 내가 본 공책 중 가장 아름다워. 가장 맛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바로 인간의 몸이란다. 끝났나? 오! 아, 그만하렴. 부끄럽잖니. 음식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면 얼음처럼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행복함을 아실 거예요. 비키, 한 입 줄까? 우와! 야, 무슨 한 입이 그렇게 커!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음식을 나눠 먹는 걸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랍니다. 음식 애호가라면 음식을 사러 가는 일이 일주일의 하이라이트죠. 와, 이 먹을거리 좀 봐. 가장 어려운 일은 음식을 넣어두는 일일 거예요. 종종 넣어두기 전에 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바로 이렇게요. 초코 스프레드는 올리비아의 주식이죠. 보세요. 숟가락 들고 덤비잖아요. 잘 먹는 게 죄는 아니죠? 우와, 목마르지 않아요? 그거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같이 먹을 빵을 사서 다행이네요. 오, 예. 바로 이 맛이야. 점심 먹기 전 간단한 간식으로 제격이야. 잠깐, 아직 병 안에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누텔라 한 통을 다 먹어치웠어요. 한 통이요. 손가락으로 마지막 남은 것까지 야무지게 긁어먹네요. 음식과 소셜미디어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공감하시죠? 매일 인스타그램의 음식 사진과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저 녹은 치즈 너무 맛있겠다. 이런, 침까지 흘렸네. 우와, 저 초콜릿 녹는 것 좀 봐. 맛있겠다. 누가 내 생일 케이크 먹었어? 누군지 잡으면 가만 안 둘 거야. 한 입도 못 먹었어. 못 참아. 범인을 반드시 잡고야 말겠어. 어디 보자. 냉장고부터 볼까? 박스는 아직도 있네. 말도 안 돼. 누가 마지막 조각을 먹은 거야? 이런, 심각한 문제야. 좋아. 내 비밀 초콜릿 상자 어디 있지? 안 돼. 이것도 비어있잖아. 아하! 이거 찾는 거야, 올리비아?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초콜릿 맛있다. 아! 잠깐, 그저 나쁜 꿈이었나?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지. 내 케이크! 아, 다행이다. 내 케이크가 그대로 있어. 일어난 뒤 그냥 먹어버리지 뭐. 아,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